저희 구둘연구소에서는 국내에 여러 가지 구둘 회로를 접목해가지고 실험을 많이 해봅니다. 여기는 구두를 놓아가지고 생업을 영위하는 그런 업체가 아니고 오직 구두를 연구하고 교육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 무음구둘연구소의 열 분포는 지금까지 나온 그 회로를 여러 가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가져다가 축조해서 이렇게 실험을 해본 결과 저희 구둘연구소에서 하는 열 분포도가 가장 높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구둘연구소에서 연구했으니까 가장 좋지 않는가? 아니, 그런 객관적인 그런 입장이 아니지 않냐? 이런 그 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아궁에서 불을 지필 때 아궁의 불이 잘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고래 속에 습기 냉기가 있기 때문에 그 무거운 압력을 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궁을 벽을 대신해서 좁힙니다. 좁혀서 오르는 그불 가속을 붙게 해서 역입되지 않는 그런 그 화력 하열을 고래 속에 엮는 것이 1차적이고 두 번째는 아랫목에서 그 돈산판이라고 구둘장을 여러 장을 이어가지고 열을 축열하고 또 열원을 많이 확보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궁의 하열이 굴뚝으로 자칫하면 가게 되는데 이 돈산판에 들어간 하열은 방 양쪽으로 퍼지게 해서 방 옆에도 열기를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궁이 하고 고래의 그 구둘장 높이가 최소한 1m 이상 많게는 1m 55 정도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오르는 그 불힘이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윗목으로 깊이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류뚝을 막음으로써 이 벽체 밑에는 냉습이 되는데 이 냉습이 불은 냉습을 싫어하기 때문에 먼저 이 배용구로 들어가지 않고 고래 중앙에 허튼 고래이기 때문에 늦게 퍼지는 것입니다. 이 퍼져서 먼저 들어가서 좀 식은 열기는 밑도 가라앉아서 다시 배연으로 해서 이렇게 굴뚝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궁의 불이 깊이 들어가고 하는 데는 윗목에 냉습의 압력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그 전래구들에 있어서는 개자리라는 걸 파가지고 냉습을 가라앉혔는데, 불이 아궁으로, 고래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자연 발생적으로 습기가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습기가 계속 생기는데, 개자리에선 한정된 개자리에 가득 차면은 개자리에 넘치기 때문에 개자리의 본래 기능을 상실하고 개자리의 그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둘연구소에서는 자침관이라고 개자리 바닥에서 해서 상시로 푸른색 이와 같이 냉기를 계속 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을 지필 때나 안 지필 때나 이 냉습이 빠져버리기 때문에 윗목의 압력이 적고 또 냉습이 적기 때문에 아궁 하열에 감열이 발생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 하열이 고래 속 허튼 고래로 해가 방 전체에 미치고 다시 이 가해는 배연구로 해가 강제적으로 밀기 때문에 이게는 결과적으로 배연구기 때문에 다 따시는 것입니다. 이 방은 가해가 잘 따셔야 방 전체가 뜨시고 아궁의 하열이 고래 속에 들어가 가지고 옆으로 많이 퍼지는 것이지 가해가 냉골이 있다면은 불이 잘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구둘방을 보면 아랫목은 탔는데 윗목은 냉긴 것은 냉골인 것은 그만큼 고래 속의 압력 그러니까 냉기 습기가 아궁의 하열이 못 들게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둘연구소에서는 이 아궁의 하열을 그 고래 속에 넣어가지고 구두를 만드는 그런 방법이 지금 말씀드린 것보다도 더 많습니다. 그래서 8현이라고 8가지 역기, 육락, 동산, 역행, 주차, 돈, 재수 8가지와 또뭐 하정판이니 또 여러 가지 대동연도, 대동구들이니 이런 기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다 적용을 해가 했을 때 저희 문구들연구소에서 연구한 또그 회로가 가장 열 효율이 높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열기가 그림에 있듯이 줄고래로는 도저히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안에 내용이 없다면 줄고래가 좋을 수가 있지만은 이 안에가 여러 가지 기법을 가미한다면은 줄고래로서는 막히기 때문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평의 줄고래는 더욱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허튼 고래는 얼마든지 불을 마음대로 기법에 의해서 펴고 이렇게 할수 있는 것이 장점인 것입니다.